김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북관계 인식이 그 이른바 말하자면 좌익인가요? 우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익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좀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산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온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함께 잘못하고 있는 거다. 6.25 사변은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게 우가 좋고 좌가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보 좌파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는 고르셔야 되잖아요. 우파는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그 교과서 문제 그 의원님들이 뭐 여러 번 그 지적은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기술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조선 정부 수립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수립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집필자 반대 불구하고 불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당시 직원은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이고요. 중고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뺀 거,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표현을 삭제했고요. 북한 도발 집필 기준에서 삭제했고 6.25 남편을 집필 기준에서 삭제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잠깐만요. 최소한 학생들에게 균형된 역사의식을 최소한도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균형된 역사인식을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 집필 기준에 맞게끔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니까 그게 이제 좌익이 되는 거죠. 진보 좌파적 의원님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럼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수립은 원래 역사 보조교재에서 빠진 걸로 돼 있고요. 2020년서부터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배포될 예정인데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장관님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사회 교과서도 그렇고 집필진들이 다 역사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집필이 되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이 그럼 다 틀리게 가르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6.25 전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기술돼 있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을 야단쳐야 되나요? 아니면 저를 야단쳐야 되나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 뭐랄까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표현의 수정이나 근데요, 이런 게 제가 강원도 교육청에 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 맞다고 그러는데 왜 장관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니 6.25가 남침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적시돼 있고요. 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분명하게 쓰여져 있고요. 아니 쌍방과실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편향되게. 아니 그러니까 6.25 남침도 중학교 교재에는 없어져 버렸다 이 없지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다, 의원님.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저 교육감님들은 그거 제가 얘기하니까 다 맞다고 그러는데 장관님은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중학교 교재에는 6.25 남침 빠졌고요. 고거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중학교 교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 밸런스된 그런 학생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왜 여태까지 가르친 게 틀렸다고는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저는 교과서가 대통령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대통령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집필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에 이 집필 기준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하시는 게 아닌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잖아요. 아니 교과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바뀐다고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거 맞는 거잖아요. 교과서를 그걸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리고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고 있어요. 장관이 좀 잘 살펴보세요. 저희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특히 겁니다. 특히 역사 사회과 교과서는 지필진들이 지필진의 책임하에 지필 기준에 준해서 지필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필자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다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의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죠. 좌편향된 전문가들이죠. 그렇게 자꾸만 역사 교과서를 이념적 편향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심각하게 지금 역사가 이 좌편향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계에서 지금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의 현장에 실제 교과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지는 않겠죠. 거기도 뭐 전교조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끌어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 집필의 기준과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